2020 수능특강 영어 9강 6번 어법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은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은 아니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 일단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순서와 문장높이 단서들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표시를 했는데 순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문장높이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빈칸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친 부분이 있지 이 부분에서는 빈칸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볼게. 먼저 주제문이네. Although 하면서 부사절이 당연히 콤마까지 가겠지? 그래서 비록 The prevalent emotional tone. 그러니까 prevalent 하면 원래 널리 퍼진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일반적인 유아에게 향해진 말의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톤이 is warm. 따뜻하고 애정어린 반면에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되어지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톤 그러니까 어조는 어떻다는 거야? 따뜻하고 애정어리지 그렇지 않아? 이렇다 할지라도 조금 더 나이 든 유아의 부모들은 그러니까 아주 간난쟁이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이가 든 그런 유아들의 부모들은 very 그것을 바꾼다는 거야. 자 뭐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꾼다는 거야. 자, 어법은 진행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거다. 이렇게 대명사의 밑줄이 끄이면 이건 뭘 가리키냐면 대명사가 뭘 지칭하냐 이거야. 그럼 여기서 그것을 바꿉니다 했을 때 뭘 지칭하지? 바로 The prevalent emotional tone. 이 톤을 가리키지. 자, 톤은 여기 보니까 S가 없잖아. 단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is로 받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게 주제문인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주 갓난쟁이한테는 보통 부모들이 무조건 따뜻하고 어떤 애정어린 말만 한다는 거야. 그런 톤만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아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한다? 그 톤을 바꾼대. 왜? 왜 바꾸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이제 이런 톤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단호한 톤도 사용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들어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럼 보자. 한 엄마의 no. 자, 어떻게? 여기서는 이거 PP 형용사다. 얘기되어지는 no야. 뭐와 함께? 아주 날카롭게 떨어지는 그런 억양과 함께 말되어지는 그러한 no는 아이에게, 그 애기에게 말합니다. 이거 사용식이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직접 목적어지. 그 엄마가 뭔가를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콤마 whereas 반면에지 반면에 a could yes 밑에 나와있지 정답게 속삭여지는 yes는 indicates approval 어떤 인정을 나타냅니다 가리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날카롭게 떨어지는 억양을 가진 그런 no가 뭐야? 그냥 no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안 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아기한테 뭘 말해준다고? 엄마가 뭔가를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야. 그렇지 않니? 자, 어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용식에서 직접 목적으로 that 명사절이 왔어. 원래 that 명사절은 뒤에가 어떻다? 완벽해야 된다. 완벽해야 돼. 이게 뭔가가 빠졌다면 틀린 거야. 근데 보니까 the mother disapproves of something. 뭐 완벽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that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자, 그러면서 반면에 그 정답게 속삭여지는 여기 어떻게 돼 있어? Yes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Yes 하는 거야? Y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되니? 좀 뭔가 인정한다는 걸 뜻하는 거지.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어떤 억양의 특성들이 사용됩니다. 엄마들에 의해 뭐하기 위해서? 어떤 인정과 못마땅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대 뭐? 언어를 가로질러서 자 언어를 가로질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어에서부터 이태리어 그리고 일본어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언어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언어들에 걸쳐서 어떤 인정과 못마땅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똑같은 억양상의 특성들이 사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런 똑같은
이런 속성들을 공유를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니? 그래 놓고 어떤 뭐 인정을 나타낼 때는 어이구 그래 이러잖아. 그지? 바로 그거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또 알려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That infants. 그런데 여기서 대신 명사절이다. 명사절. 그 유아들이 그들 엄마의 메시지에 그 억양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들 엄마 메시지에 어떤 억양을 사용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립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앤 페르나드에 의해서 어떤 일련의 아주 영리한 실험에서 확립되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애들이 그걸 알아먹는다는 거 아니야. 엄마들의 메시지의 의도를 이해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해할 때 그러면 아이들이 뭐를 가지고 그걸 이해하겠니? 바로 엄마들 메시지의 억양을 아이들이 사용한다는 거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실험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In one, 그러니까 한 실험에서 8달 된그 유아들은 were presenting? presenting한 뭐야? 제공하다, 제시하다. 뭘 제시해? 목적어도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잘못됐지. 당연히 presented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시받았습니다. 뭘? 아주 매력적인 장난감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장난감을 준 거야. 자, 그리고 그들의 엄마들은 either said yes, good boy, or no, don't touch. 그러니까 either A or B지. 그러니까 둘중 하나를 말했다는 거야. 뭘? 그래, yes, good boy. 아주 잘했어.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no, don't touch. 안 돼, 만지지 마. 이렇게 둘중 하나를 엄마들이 말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실험에서 이제 포인트가 이거지. Have the statement. 그 각각 유형의 절반의 말은 were said, 얘기되어졌습니다. 어떻게? A cooing, 좀 속삭이듯, 그리고 격려하는 목소리 톤으로 말해졌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진술들은 얘기되었습니다. In a sharp, 날카롭고 어떤 금지하는 톤으로 얘기되어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yes, good boy를 그냥 Yes, good boy.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절반은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Yes, good boy. 이렇게 해놓고, 또 절반은 어떻게 얘기했어? Yes, good boy.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거, no, don't touch도 절반은 어떻게 얘기하지? No, don't touch. 이렇게 얘기하고, 절반은 no, don't touch.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유아들은, Played with the toy, 장난감을 가지고 더 많이 놀았습니다. 언제? 언제 당연히 놀았겠니? 그들 엄마의 그 목소리 톤이 was encouraging, 어떤 격려하는 톤이었을 때, 뭐와는 상관없이? 바로 what she actually said. 그녀가 실제로 말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 엄마의 목소리 톤이 좀 격려하는, 그지? 좀 이제 속삭이는 그런 톤이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뭐 no, don't touch는 만지지 말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억양을 no, don't touch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애들이 무시하고 그냥 가지고 논다는 거야. 왜? 이게 무슨 말이지? 바로 엄마가 주는 메시지에 억양을 사용했다는 거지. 그 엄마가 뭔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가 실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내용은 뭐 너희들이 충분히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변형 문제는 뭐 나온다 그러면 뭐 이거는 아주 간단한데 그 빈칸으로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친두 부분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보다는 문장 넣기. 문장 넣기에서는 뭐 for example 이런 부분도 괜찮지만은 만일 낸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제일 좋지 않겠나? The same intonational qualities 이 부분이 문장 넣기는 제일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6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6번 마무리하기 전에 5번만 문법 얘기를 하면, 5번은 이게 what 명사절이잖아. what 명사절의 특징은 이거다. what은 명사가 바뀌어서 what이 되는 거거든. 그 얘기는 이 뒤에 어떤 명사자리가 빠져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she actually said 해가지고 said 뒤에 이렇게 명사자리 빠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what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답은 4번이었지. 자, 그러면 이제 6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